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네. 내가 아까 그거 했거든. 기도할 때 저녁부터 내리게 해달라고. 말잘 들어요 지금 그냥. 아, 비 이게 안 오니까 좋지 뭐. 이게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지금 이 보살발이 먹히는 시기야. 아. 지금 가장 기운이 좋은 시기라서 100% 이번에 남자애들 오겠네. 저 봐봐 딱 봐도. 응. 저 봐봐 딱 봐도. 들어와. 응, 들어와. 어. 안녕하세요. 저기 전화 미리 준비해놔라. 내가 보니까 얘네 적은 것 같은데. 사랑이지? 사랑이지? 네 전문가가 우리 다 준비가 돼 있어 또. 어? 아. 서로 뭐 얼마나 사랑해 니네 얘기해봐. 아 저희 아, 저희예요. 그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100% 그래? 다 아는데 뭘. 사랑인데 못하고 그래. 사랑 20% 얘랑은? 사랑 20% 얘랑은? 20%는 또 있는 거야? 확실하고 싶구나 오늘 그냥. 뭐야 이거? 둘이 친구야? 네. 그래 뭐야? 고민이 뭐야? 제가 고민을 신청을 했는데 제 고민은 얘가 고민입니다 저한테. 얘가 고민입니다 저한테. 그러니까 니네는 야, 전화. 아니 네 말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. 석천형밖에 야 영상 통화할 거니까 표정으로도 밝게 해라. 어, 니네 결국 다 안다니까. 뭐야? 고민이 이제 윤석이가 이 연애를 시작을 했다 하면은 짧게 끝나서 좀 진실된 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. 전형적인 쇼타임 러버네. 그래서 어. 쇼타임 러버요? 어. 보통 몇 얼마나 사귀다 끝나?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사귄 게 101일이거든요. 101일. 그것도 고등학교 때 그 저희가 치킨 내기를 했어요. 얘 연애를 가지고 100일 넣으면 치킨을 사주겠다. 그래서 그때 101일 딱. 아 근데 이게 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치킨을 사는 건 그 내기는 했어요. 저대로 아름다운 사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100일을 넘었는데 얘가 치킨을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를. 아 이거 알겠고 101일이 제일 오래 사귄 거고 그 다음은 아, 보통은 얼마씩 사귀어? 70일 정도 이렇게 만나고 항상 헤어졌던 거 같아요. 사랑의 일수가 중요하진 않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 항상 외로워요. 그래서 좀 금방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능력은 있네. 그래도 인기가 있네. 네, 저 금사빠에. 너 지금 몇 명 만나봤냐, 지금까지? 성인 되고 나서 한 4, 5명? 성인 전까지 다 하면은? 성인 전까지는 10번 넘지? 성인 전까지 하면 10번 넘죠. 10회 이상이면 우리가 10회 넘죠. 이상이면 우리가 거세라는 400년 전에 내가 고자라니!